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곤충 스마트팜의 선두주자 푸디큐브. 저희 푸디큐브는 동해 등의 스마트팜 통합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업사이클링 혁신과 친환경 경영으로 소중한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 고민하고 힘써왔습니다. 푸디큐브는 2018년 곤충 사육 연구 개발을 시작으로 2020년 IoT 사육시설 설계, 동해 등의 유충 사육용 컨베이어 시스템 특허를 출원하는 등 사육 방법과 사육시설 체계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더 나아가 2021년 인공지능 판독 기술 제작, 2022년에는 스마트팜 통합 관제 시스템 개발, 원점 처리 장치 개발 등 AI 데이터 기술 적용과 더불어 현대 서산 농장 대형 4단 스마트팜 개발 및 대형 스마트팜 선별기 개발을 통해 기존 스마트팜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냈습니다. 푸디큐브의 핵심 기술인 대형 다단 컨베이어 벨트형 사육기는 자사의 스마트팜 환경 제어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량 곤충 사육장의 온도, 조도, 습도 등을 분석하여 동해 등해가 최적의 환경에서 생육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대형 곤충 사육 시스템입니다. 다단 컨베이어 벨트형 사육기에서의 동해 등의 사육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동해 등의 생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동해 등의 식물성 농부산물 먹이를 투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두, 알에서 부화한 동해 등의 2에서 3형 유충을 먹이가 투입된 컨베이어 벨트형 사육기에 투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먹이와 함께 투입된 동해 등에는 4층 컨베이어에서 2일 간격으로 하단 컨베이어로 이동되면서 생육을 거치게 되며, 최종적으로 약 8일간의 과정을 거쳐 생육을 마치게 됩니다. 생육을 마친 동해 등의 유충은 최종적으로 선별기로 이동하게 되며, 선별기를 통해 동해 등의 유충과 분변토를 분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 푸디큐브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기반 동해 등의 스마트팜 통합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통합 운영 관리로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 유통, 마케팅 컨설팅과 연계한 운영 체계 구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적의 동해 등의 사육 모델을 제공하고 사육 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 관제 시스템은 알 공급업체, 먹이 공급업체, 사육업체, 수매, 가공업체 등 농가의 사육환경, 사육일지, 수확, 선별, 가공, 유통가격 등 알 공급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든 이력관리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적 사육모델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육환경 센서, 사육 데이터뿐만 아니라 업체별 수요 예측 자료를 고려한 지능형 통합관제 시스템 개발로 생산 계획, 재고 조절, 공급처 관리 등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였습니다. 저희 푸디큐브는 이처럼 동해 등의 생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변토와 유충 등을 사업화하는 과정을 통해 수많은 유기성 폐기물들을 처리함으로써 제로 웨이스트 및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서는 친환경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푸디큐브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곤충 스마트팜의 선두주자라는 비전과 이념 아래 곤충 스마트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 업사이클링 혁신, 친환경 경영을 이루어나가는 기업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